한국의 새로운 혈맹, 폴란드의 한국의 전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공경에 빠졌으나 한국 덕분에 일이 손쉽게 풀린 덕분이었는데요. 심지어 폴란드만 이득 보는 게 아니라 한국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신묘한 수였기에 폴란드 측에서 경악과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갈 때마다 금이야 오기야 귀빈 대접을 하는 폴란드. 무기로 맺어진 혈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무기로 시작된 양국 간의 인연은 방위 산업을 넘어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차세대 원전 ARP-1400까지 폴란드 수출 본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폴란드 마치에이스테츠 원자력에너지 부사장은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함께 참석한 보이치에의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 역시 한국은 최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꽃길만을 생각하던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내부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건데요.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작년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작년 FAOCPL의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 공군은 한국항공 우주산업에게 공중급유 기능 추가를 통한 항속거리 증대와 A사 레이더, 그리고 공대지 및 공대공무장의 추가 통합 등 보다 다양한 임무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스펙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만약 모든 요구사항이 달성된다면 현존 최고 수준 사양의 경전투기가 탄생하는 것이었죠.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폴란드 내부에서도 FAOCPL을 받는 것은 빨라야 2025년 정도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폴란드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빠르게 개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버선발로 마중 나와 오래 기다렸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무기는 빨리 도착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말 그대로 총알 배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빨라도 너무 빨랐던 걸까요? 실제 전투기를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 장병들이 FAO-10을 운용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오히려 FAO-10 도입 반대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FAO-10은 폴란드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 다른 전투기에 비해 배우기 쉬운 편에 속하지만 문제는 전투기 운용 교육을 받은 조종사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맡은 업무가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폴란드군 사전문지 디펜스24는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기사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는 폴란드 군대에서 기술자로서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FAO-10 기술자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본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폴란드의 기술 서비스 그룹 하위 부서는 현재 인력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식 취득과 숙달까지 한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박봉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운용 경험이 있는 군인들도 항공 정비 인력으로 합류하지 않고 대신 일이 훨씬 덜 까다로운 다른 직책을 선호하여 FAO-10 정비 직원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F-16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군기지에서 정비 직원은 항공기 연식이 이미 17년이 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150주어티만큼 직접 항공기 취급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AO-10 정비 훈련을 받은 인원을 더 확충하는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도 FAO-10은 F-16 항공기와 거의 동일하며 일부 요소는 오히려 더 현대적입니다. 즉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정비를 소화해야 함에도 FAO-10과 F-16은 정비수당도 정비인원도 훨씬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야당 의원들은 FAO-10 전투기 운용에 있어 정비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FAO-10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할 사람이 없어 깡통 취급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에 파견하는 교육생은 총 8명. 1차로 교육생 4명이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이로는 물론 공중조작 및 운용 전반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2차 교육생 4명이 한국을 방문해 1차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 인계될 FAO-10의 전투기 운용량을 생각한다면 총합 8명의 조종사 교육만으로는 완벽하게 FAO-10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 디펜스24는 또한 현재 폴란드 공군 소속 항공기술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인해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분개한 이들이 언제든지 공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한 명의 항공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금액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전문진은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 공군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바로 한국이 유지보수 및 개조 서비스 MRO 센터를 폴란드에 설치하게 되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비 교육 문제까지도 한국이 폴란드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카이의 안현호 사장은 폴란드에 다양한 무기 수출을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은 물론이고 서유럽, 더 나아가 미국까지도 수출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부지 및 시설 비용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기에 안현호 사장은 폴란드를 K-방산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죠. 한국의 무기는 실전성이 입증되었고 우수한 성능은 물론 가격도 다른 무기들에 비해 저렴해 가성비 면에서 밀리지 않는데요. 어떤 국가의 무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독일은 유럽 시장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톡톡히 누비며 한국과의 경쟁에서 시스템의 유리한 측면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만일 한국이 폴란드에 정비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폴란드 공장에서 전투기 생산 체제를 온전히 갖추게 된다면 어느 나라와의 무기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게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무기 경쟁 다툼에서 밀린 것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폴란드에 각종 시설을 다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심지어 항공기 부품 생산도 폴란드에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를 알차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제항공훈련센터까지 폴란드에 짓는 것도 고려하면서 한국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방면 무기 수출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자국의 항공 시스템 설비 및 공장을 세워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됩니다. 폴란드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한국 공장이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윈윈인 FA-50 사업이 완성되면 한국은 본론인 KF-21 수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기존 설비는 물론이고 한국 기술이 들어간 부품 공장까지 폴란드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KF-21 양산은 물론 각 국가가 원하는 제반 조건을 맞춰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초반의 투자로 한국은 K-방산 수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폴란드의 적극적인 FA-50 구매는 한국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고무적인 이 소식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 중인 미그 29기종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길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는 총 28대, 그중 상당수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 폴란드는 자국 병력의 공백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폴란드 공군의 한 축이었던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현재 FA-50에 쏠린 관심은 미국에서도 화제인데요. 현재 미해군 훈련기의 기종으로 FA-50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소문이 돌면서 FA-50은 제대로 본격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FA-50이 검증된다면 해군 훈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술 대체 항공기 TSA 사업, 신규 항공기 UJTS 사업에도 FA-50이 사용될 수 있을 뿐더러 공군이나 다른 부대에서도 FA-50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 수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좌형으로 디자인한 FA-50을 단좌형으로 개조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수출형인 TF-50 계획은 국내외 군사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단좌형 개발은 후방석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연료탱크를 추가함으로써 작전인 무반경을 25%나 향상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죠. 세계 각국에서도 FA-50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저렴할 지금 시점에 FA-50을 구매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의 가치를 높게 바라보고 9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FA-50 수입을 단행한 것인데요. 현재 알려진 수입량은 총 18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맺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에게 폴란드와 같은 FA-50 개량형을 주문하며 공중급유 기능은 물론 무장 확장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는 인도의 테자스를 비롯해 파키스탄의 JF-17도 참가하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저가 공세를 앞세워 수출에 공을 들였던 인도의 테자스를 버리고 한국의 FA-50을 수주하는 데는 폴란드의 수입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오직 기술로만 승부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끈기와 어떤 상황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열정이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폴란드의 믿음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것이겠죠.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까지 그 명성을 드높이는 한국 방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